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들 더불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최근 이 타이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손 이 구조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비자가 최근에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또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이 신차를 구입하기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타이어 산업이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불어서 이동 수요 증가로 업황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연기금은 5월 이후에 526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삼성 증권 측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목표 주가를 9,000원대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는 10년 내 해운 매출을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HMM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조 8천억 원의 규모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또 선봉량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13,000 TEU급의 컨테이너 선박을 12척 발주를 했다라고 역시나 어제 밝혔습니다. 남미까지 대량 컨테이너를 싣고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S입니다. 이 GS는 어제 휴젤 인수 소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휴젤은 우리 국내에서 보톡스 1위 기업으로도 꼽히는 기업인데요. 현재 GS 측에서는 신세계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처음 조단위의 M&A이기 때문에 성사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21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대규모 시장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요. 2,500억 원가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와 회사채로 투자 자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자금을 통해서 양극재 생산 캐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재료 수급과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올해 매출이 1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이끌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